다음 뉴스입니다. 김영록 지사가 전남도청 실국장 회의에서 최근 확산되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농가 단위 방역을 철저히 하면 철새가 와도 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언급하며 농가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김 지사는 또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통해 네옴시티 건설 등 대혁신 모델을 보면서 비전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전라남도도 혁신 아이디어로 비전을 세우고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